지금까지 없었던 암호화폐 실전 투자의 정석.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시장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까닭. 암호화폐 시장에 큰 하락장이 올 때마다 밤잠을 설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당신도 불안했던 경험이 몇 번쯤은 있으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떨어져도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조금만 깊어지거나 길어져도 좌불안석이 되는 이유는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채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곤란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충분한 공부와 조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관해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유독 묻지마 투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구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입지, 주변 시설, 브랜드, 학군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합니다. 이후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발품을 팔아 직접 방문한 뒤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신중히 도장을 찍습니다. 반면 부동산보다 훨씬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 누군가의 추천에 무턱대고 사지는 않으셨나요? 암호화폐 투자는 기술적인 이슈가 많고 변화 속도도 워낙 빨라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자본시장에서 큰 성공은 긍정주의자의 몫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상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오면 네, 그럴 줄 알았지 하며 끌끌 혀를 찹니다. 확고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투자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영영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는 100배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이 사라지거나 투자자가 영영 시장을 떠나게 되면 100배는커녕 큰 손해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의 여러 위험성이 왜 기회가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당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믿음이 이미 충만해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챕터 1을 넘기고 챕터 2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가 사라진다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분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바로 정부 규제의 변동성입니다. 먼저 정부 규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고, 이중 투자자가 더욱 두려워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이 나곤 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목상으로는 환경오염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용한 전력은 폴란드의 1년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중 60% 이상을 중국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에 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사용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중국이 친환경 수력 발전을 사용하는 채굴장마저 폐쇄하면서 환경 오염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중국이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힘은 화폐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성장이 자신들의 화폐 통제력을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인터넷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CBDC의 발행도 관계 있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전 세계에서 CBDC의 발행을 가장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CBDC를 통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검은 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CBDC의 진짜 속셈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의 기초통화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장의 폐쇄는 CBDC의 저변 확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간혹 CBDC가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릴 거라며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통제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암호화폐의 성장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탈중앙화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자의 70% 가까이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컸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폐쇄 조치로 채굴장은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굴장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산되면서 특정 국가나 세력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중앙화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채굴의 약 90%가 완료되었다. 비트코인 채굴의 연산 능력을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채굴이 잘 이루어지면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채굴이 줄어들면 해시레이트는 내려갑니다. 중국의 규제 발표 이후 해시레이트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0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채굴장이 짐을 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시레이트의 급락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끄떡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90% 가까운 비트코인이 채굴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서 채굴자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채굴자보다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이 잘 유통되도록 ETF 등 관련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자본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제 중국에 의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채굴장 폐쇄와 거래 금지 조치는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암호화폐의 중심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중국을 꺾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지로 등극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을 피한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것의 성공이다.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로 올라설 것을 두려워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가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정 화폐는 달러입니다. 달러는 미국의 법정 화폐이면서 동시에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쉽게 말해 전 세계 통화 중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권론자들은 암호화폐가 달러의 역할을 대체하면 달러는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결국 미국 정부가 그것을 막으려고 암호화폐를 규제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화폐를 대체할 거라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저장입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택하면서 달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사토시 나가모토가 최초에 구상한 비트코인의 용도는 가치 저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건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늘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많은 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다가 비트코인이라는 보물섬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쟁 상대를 굳이 꼽자면 금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최고의 대체 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발행량 덕분에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서도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단한 번의 해킹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CBDC가 발행되어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CBDC는 종이돈을 디지털로 옮긴 개념이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입니다. CBDC는 종이돈보다 손쉽게 발행할 수 있고 발행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더욱 상승합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CBDC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정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돈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CBDC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서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화폐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매매의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입니다. 물론 향후 비트코인의 활용성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차츰 실생활 속에 녹아들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달러와는 정체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라고 불립니다. 원유는 무언가를 움직이는 동력원이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새로운 인터넷을 탄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의 명백한 증거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합니다. 필자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북미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과 ETF 거래를 승인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리플의 소송을 건 SEC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권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자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과 금융이 낙후된 지역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합니다. 파라과이, 탄자니아 등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쿠바는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화폐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자국 통화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신용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비트코인 수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 노동자에 의해 송금되는 자본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수수료를 최소화하면 주요 경제 지표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건 비트코인의 신뢰도와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를 강제로 봉쇄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년 넘게 운영되며 탈중앙화의 기반을 단단히 마련해 왔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스마트한 변동성 활용법. 지금부터는 변동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생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와 더불어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약 400년 전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1602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동양 진출을 꾀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왕실이나 특정 귀족의 지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서 투자 자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역 이익을 투자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때 투자 자금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했는데 이것을 최초의 주식으로 봅니다. 주식시장이 태동한 이후 끝없이 성장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과 1987년 블랙먼데이, 2002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으로 대폭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탄생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했으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역사가 짧다 보니 암호화폐는 아직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투자자의 부푼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모든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제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로 캐즘 현상이 있습니다. 캐즘이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과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투자자에게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성장 가능성이 크고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사실 투자자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원동력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덕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에 2에서 3%씩만 상승한다면 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노련한 투자자는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암호화폐 투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을 부자로 이끌 화폐혁명이 시작됐다. 우리는 불과 30에서 40년 동안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세차례나 경험했습니다. 바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이 컴퓨터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인터넷이 태동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간의 일처리 능력은 크게 향상됐고,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모바일 혁명은 또 어떨까요? 온라인 이주를 가속시켰고, 손바닥만한 기기 하나로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3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각국 정부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대중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수용이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두 번째 이유는 혁명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네트워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며 이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탈중앙화 인터넷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위에서 세상을 바꿀 수많은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은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혁명의 가치를 빠르게 알아보고 이 기업들에 일찌감치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혁명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부의 이동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고 꾸준히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시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가치를 검증할 겁니다. 특히 기득권은 변화를 반기지 않아서 암호화폐 존재를 의심하고 까다로운 시험대 위에 세울 겁니다. 암호화폐는 시험대를 하나둘 통과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득권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에서 150년 가까이 미국 시장의 가장 주류였던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등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관련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JP모건의 변화가 극적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 하나 약 1억 7,2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기관 고객과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뱅크에서 유출된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은 21세기 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도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동안 진화가 가장 느렸던 금융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 역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은 위기에 가깝습니다.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로 돈을 버는 중개기업은 존재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퀘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기업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려 하고 있고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와의 동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의 신뢰를 높였다고? 프로그램 코드인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암호화폐 비관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건 비단 암호화폐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동하는 건 실제 돈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숫자의 이동에는 과연 어떤 실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숫자가 오르겠다는 걸 인지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폐라고 믿는 종이돈을 보겠습니다. 종이돈은 그림과 도장이 인쇄된 종이에 불과한데 왜 화폐의 기능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이는 사람들이 화폐를 발급한 국가와 중앙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찍어냈기 때문에 모두가 돈이라고 믿는 겁니다.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비트코인은 탄생할 때부터 정부나 금융기관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참여자들이 그 역할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신뢰와 참여가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09년 1비트코인은 $0.00994에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6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거의 6천만 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이사인 일론 머스크나 스퀘어, 트위터의 대표이사 잭 도시 같은 인물도 비트코인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부적절한 트윗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유발했다며 원망합니다. 개발자들이 장난으로 만든 도지 코인의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 봅니다.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 암호화폐를 지지할수록 대중의 관심은 높아집니다. 언론이 그 발언을 대서특필하면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도지코인 열풍은 또 어떨까요? 주식 투자자는 거대한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특정 종목이 멋대로 좌지우지되는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다릅니다. 도지코인은 레딧이나 트위터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로 상승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인 지지가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 거대한 상승은 사람들의 신뢰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바라는 방향성과 일맥상통합니다. 도지코인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만든 밈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용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4만 개 이상 매입했습니다. 더 비워드 컨퍼런스에서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채굴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암 거래 등에 사용된다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테슬라 외에도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은 스테이블 코인 DMA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메타버스로 사업의 방향을 옮긴 건 역시 블록체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NFT와 연결되며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 모집 공고를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도 팀쿡 최고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 투자 방법 중 하나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IT 산업의 대표 주자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헤지펀드의 큰 손도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와 조지 소로스의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힘이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리플코인의 창시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트코인 가운데 99%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 개가 넘는 코인들의 상당수가 사라질 거라는 건 필자 역시 동의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핵심은 그냥 암호화폐가 아닌 향후 100배 상승할 좋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좋은 코인을 선택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챕터 1에서 줄곧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다 모든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는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현명합니다. 변동성을 활용하고 하락장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투자자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최다 질문 4가지.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도 못 사겠어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어피트 거래소 원화 마켓의 1비트코인 가격은 약 7,400만 원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약 8,100만 원 정도였죠. 이렇게 비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니 대한민국에는 정말 부자가 많구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똑같이 생각해서 나온 오해입니다.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지만 코인은 0.1개, 0.01개 등으로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0001개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마켓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7,400만 원이라면 약 8,000원 정도만 있어도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1억분의 1을 1사토시라고 부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가모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으로 돌아가나요? 주식은 시장에 열리는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거래소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는 투자자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 자본시장에 변수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반영이 빠르다 보니 주식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중단기 투자자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더러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 시세를 들여다본다는 투자자를 여러 보았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 일상이 잠식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매매 예약을 걸어놓고 자는 것도 나름대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이 계속 돌아가더라도 일일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날이 변경됩니다.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왜 다른가요? 주식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중앙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종목은 같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비트코인도 업비트에서 사는 가격과 빗썸에서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해외 거래소는 더욱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쌉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는 뭔가요? 암호화폐는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분류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처럼 유명한 코인들도 모두 알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서로 다른 사이클로 상승과 하락을 종종 반복합니다. 대개 상승장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가열돼 하락장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사이클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투자에 성공한다. 자본시장에서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마켓 타이밍입니다. 필자는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마켓 타이밍보다는 좋은 코인을 선택해서 꾸준히 모으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차트로 하는 마켓 타이밍 분석은 매도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한 매입 타이밍을 선정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신생 자본 시장이다 보니 변동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 이상으로 많은 것이 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투자에 앞서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정하는 건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투자의 방향성과 코인 선택, 수익률 등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투자 스타일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둘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차이에 따른 분류이지만 기간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6개월을 장기라고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기로 봅니다. 단기와 장기는 오히려 투자의 방법론에 차이가 납니다. 단기 투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 투자를 결정합니다. 투자의 심리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로 차트를 활용합니다. 장기 투자.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에 따라 투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향후 성장성은 좋은지가 투자의 잣대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0배 상승을 위한 정답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창출. 단기 투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현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현금을 재투자해 단기적으로 장기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2. 기회비용 최소화. 장기 투자는 자금이 묶여 있지만 단기 투자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옮겨 타는 방식이라 기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변동성의 활용.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단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커서 단기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투자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1. 꾸준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속해서 성공하기 어렵고 한 번의 실수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2. 타고난 성향과 감각이 꽤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서 감각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여건상 어렵습니다. 본업이 있는 투자자가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섣불리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건 더욱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4. 거래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거래하기도 하므로 매매 수수료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5. 대부분 준비가 안된 채로 도전합니다. 충분한 공부와 훈련을 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서 도전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단기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립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가 단기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수 있다고 막연히 믿는 이유는 생존자 편향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일반화해서 인식하는 인지 오류입니다. 장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장기 투자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1.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오래 묵혀두는 게 좋은 이유는 복리에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를 스노우볼이라 표현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 굴리고 뭉치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빗댄 것입니다. 2. 본업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와 달리 장기 투자자는 매분, 매 시간마다 호가창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만큼 마켓 타이밍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더욱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3.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이연이란 투자자가 누적된 수입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면 세금으로 낼 돈을 계속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4. 상승 사이클의 모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상승하는 코인에 미리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이 단기 투자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정체된 동안에도 다른 알트코인은 여기저기서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를 장기 투자의 단점으로 꼽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기적인 기회비용을 모두 상쇄시킬 만큼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눈부신 성과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한 명인 워런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의 무려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이룬 것이라 합니다. 장기 투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와 단기를 적절히 배분해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장기의 비중이 높아야 하고, 단기는 10에서 20%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매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마켓 타이밍이 아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매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00배의 상승률을 원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확실한 사용성과 수익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하죠. 물론 이럴 때에는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2.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나 빌린 돈으로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드가 너무 적으면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단한 가지. 장기 투자는 보유 종목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3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다음에 세 가지 시기에 매도를 고려합니다. 1. 성장이 멈췄다고 판단될 때. 2.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코인을 발견했을 때. 3. 현금이 필요할 때.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에서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현금 보유를 늘리는 건 언제나 옳다라는 격언이 존재합니다. 필자는 두 가지 경우에 부분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매도해서 다른 곳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재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코인을 발굴해 5년, 10년 꿋꿋이 보유하는 전략을 지닌 투자자라면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필자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리플 등의 코인은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입했고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1. 인위적인 가격 변동이 의심될 때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펌프앤덤프라고 합니다. 주로 작전 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종의 주가 조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룻밤 사이에 200에서 300%씩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코인에 함부로 올라타는 초보 투자자가 꽤 많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큰 상승이 일어나면 큰 하락이 따라오는 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있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3에서 4배씩 급등하면 부분 익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익절에는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가령 필자는 초장기로 가지고 가는 코인이 아니면 원금의 3배 이상 급등하면 원금의 일정량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투자에서 원금 회수는 꽤 중요한 원칙입니다.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게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2.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큰 하락장 혹은 폭락장을 몇 번쯤 경험합니다. 마이너스 70에서 80%를 경험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폭락장이나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잡으면 부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많을수록 폭락장을 더잘 견디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입으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물타기 전략입니다. 상승과 하락 타이밍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온체인 데이터 등 다양한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활용법은 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락장의 빈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악재가 전해져도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절의 핵심은 현금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한 현금으로 하락장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유할지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에서 20% 사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